아이스크림. 오케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My dad. Makes us My. my dad makes ice cream. 그렇지. My dad makes ice cream. 자, 기본 문장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Does my dad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오케이, 물었으니까 답합니다. Though your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지.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안 만든다 했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죠.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What? My dad, 나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Your dad makes cookies. 그렇지. 쿠키즈. Your dad makes cookies. 뭐하고 똑같은 규칙? He makes cookies. 그렇죠. You are 없어져야지. Your dad가 통째로 he로 바뀌어 있으니까. He makes cookies.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He is making ice cream. He is making ice cream. 이번에는 하다시가 아닌 걸로 바뀌었고, 어떤 시로 바뀌었고, 대신 be 동사가 있는 문장이 기본 문장입니다. 이제 이 be 동사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묻고 답해 봅니다. Is he making ice cream? 그렇지. He is making은 무슨 뜻이야? He is making은. 그는 만드는 중이다지. 그러면 he is 네. making을 묻는 느낌 들게, 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Is here? 하면 된다 했지. 근데 아까 왜뭐 does가 왜 나오고 do가 나오고 왜 난리를 치나? 됐습니까? He is making, is he making? He is he?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합니다. 네. No, he doesn't baking ice cream. 오케이. Okay. Doesn't making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알겠어요. 알겠다고? 어, 그래. 그럼 뭐. Isn't make ice cream이에요. Isn't make 하면 안 되는 이유 선생님한테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일단 뭐 네. 해서 틀렸냐면 doesn't making 해서 한번 틀렸어. 그치? doesn't 네. making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sn't make 해서 틀렸어. 메이킹 했는데요. 아 그래? 어 그래. 그럼 다시 네. 뭐라고? Making 그렇지. 그러면 뭐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ice cream.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No, he isn't making. 자, be 동사가 있었으니까 is not, isn't 하면 될거 아니에요. 왜 doesn't가 거기 왜 뛰어 들어갑니까? 예, 네, 알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면 뭐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at is he making? 그렇지. What is he making? 뭐 만들고 있어요? 뭐 만들고 있는지 물었으니까 답해줘야죠. Is making cookies. 그렇죠. He is making cookies.
자, 불안불안했어, 새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했고요. 자, 이제 화요일까지 살거 선생님 올려놨죠.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게 비동사가 있을 때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하다시가 있을 때 묻고 답하기를 이번에 섞어놨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다시가 있는 건지 비동사가 있는 건지 잘 생각하면서 익히세요.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안녕. 화요일에 봐요.